척준경의 활약으로 적의 포위를 뚫고 살아나온 윤건과 장수들은 근처 영주성으로 대피했으나 금세 여진은 2만의 병사를 모아 다시 영주성을 포위한다. 성을 둘러싼 엄청난 적의 숫자에 모두가 성을 지켜야 한다며 나가 싸우기를 꺼려했으나 오직 척준경만이 나가 싸우지 않는다면 적병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후원병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성 안의 식량도 곧 소진될 텐데 어떻게 농성할 것입니까? 라고 말하며 또 소수의 결사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적진을 휩쓸고 다니며 적병 19명의 목을 베어버린다. 이제 척준경만 봐도 오줌을 척척하게 지를 지경이 된 여진족이 다시 북쪽으로 달아났고 척준경은 상대를 조롱하듯 피리를 불며 영주성으로 돌아왔다. 그가 미통당당하게 개선하자 성 안에 있던 윤광과 장수들이 척준경의 손을 잡고 절을하며 그를 맞이했다. 이제 척준경은 명실상부 전쟁의 신으로 고려군에게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